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비트큐입니다. M4 아이패드 프로와 M2 아이패드 에어 이 제품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매직 키보드까지 다 구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직 키보드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결정장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전작 같은 경우는 미니 LED가 적용된 모델이 오직 12.9인치였습니다. 이번에는 13인치와 12인치 모두 동일한 스펙이 적용되었고요. 차이가 나는 거는 화면 크기, 두께, 무게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개봉을 해보면서 이 제품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부터 살펴보죠. 13인치라서 화면 크기가 상당히 커진 거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는 색상에 상관없이 월페이퍼가 블랙 계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팬덤 OLED가 탑재되었다는 거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처리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반면 아이패드 에어는 블루 계통의 월페이퍼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아이패드 에어는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색상을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번에 나온 신제품에 한해서 애플 펜슬 프로가 보완이 됩니다. 예전 모델들은 아예 애플 펜슬 프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상술처럼 보일 수 있는데 카메라 위치 이런 부분이 바뀌면서 설계적인 이유로 애플 펜슬 프로에 대한 호환성 차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모델부터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이렇게. 위아래 모두 뜯어주시고 개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에어라는 게 예전에는 가벼움을 상징하는 단어였지만 지금은 라이트와 같은 캐주얼하게 쓸 수 있는 아이패드 제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폰과 달리 아이패드 프로는 휴대성적인 측면에서도 프로 모델이 더 우수합니다. 블링블링한 느낌의 그런 블루고요. 완전 블루가 아니라 약간 녹색을 살짝 띄고 있는 보석 같은 느낌의 그런 블루입니다. 빛에 따라서 약간 색이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빛이 잘 받는 곳은 좀 밝게 보이고 어두운 곳은 좀 다크한 느낌이 나는 블루입니다. 애플 펜슬 프로를 거치할 수 있는 마그네틱 부분 보이고요. 하단에는 스피커와 USB 타입C 단자. 여기 있는 부분이 스마트 커넥터인데 그러니까 매직 키보드와 연결이 또 가능합니다. 카메라는 싱글 카메라.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입니다. 예전 버전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지금까지 모든 기기에 들어가 있었던 애플 스티커는 이번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빠집니다. 원가 절감 차원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애플 스티커가 엄청 재고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재고가 드디어 다 소진된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애플 스티커도 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요. 충전 케이블, 충전기에 제공을 합니다. 텐덤 OLED가 OLED를 두 겹으로 쌓아 올린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밝기가 두 배 수준이거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선명해요. 기존의 LCD와 텐덤 OLED 밝기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M2 아이패드 에어 같은 경우는 터치 ID 방식입니다. 터치 ID가 기존 모델과 마찬가지로 이 측면 버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단 버튼을 눌러서 터치 ID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M4 아이패드 프로는 페이스 ID 방식으로 화면 잠금을 해제하거나 애플 페이, 뭐 애플 서비스 구독 이런 걸 할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 ID가 세로가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와 같은 팝업 메시지가 뜹니다. 트루뎁스 카메라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창으로 전환이 됩니다. 페이스 ID가 인식이 되지 않을 경우를 생각해서 이와 같이 4자리나 6자리의 암호를 별도로 설정을 또 해주셔야 되고요. 밝기뿐만 아니라 팬덤 OLED에 M4 아이패드 프로가 확실히 압도합니다. 이 두 제품은 두 세대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확실히 아이패드 에어가 버벅거리는 느낌이 더 듭니다. 이게 사실 주사율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60Hz와 120Hz 이 차이는 너무너무 큽니다.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크게 못 느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블릿은 훨씬 더 화면 크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이 안 될 수가 없어요. 1초에 120장을 출력할 수 있는 거와 1초에 60장을 출력할 수 있는 거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120Hz에서 60Hz로 낮춘다면 엄청나게 역체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 대 더 제가 뜯어볼게요.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입니다. 페이스 블랙도 괜찮죠. 프로 모델은 페이스 블랙이 잘 어울린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맥북 프로는 스페이스 블랙, 맥북 에어는 실버. 이게 일종의 국룰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옵션도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나노 텍스처가 되어 있는 이 코팅 부분에 이 만졌을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좀 더 좋습니다. 일반 스탠다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졌을 때 쩍쩍 이런 소리가 나잖아요. 터치할 때도 조금 불쾌한 느낌이 살짝 있어요. 나노 텍스처는 코팅이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디스플레이의 그런 느낌과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케이블은 블랙인데 충전기는 화이트입니다. 좀 깔맞춤이 되어 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건 좀 아쉽네요. 에어와 프로 간의 디스플레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Hz와 120Hz 버벅거림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OTT 같은 경우는 이러한 주사율의 혜택을 볼 수가 없지만 원신
게임과 같은 게임을 할 때는 60Hz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또한 일반적인 조작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차이가 납니다. 터치를 할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 전환 속도, 스크롤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차이가 나요. 애플 펜슬 프로를 충전할 수 있는 이 마그네틱 부분, 이 부분이 자력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끄는 것도 가능해요. 아이패드 에어와 아이패드 프로 두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M4 아이패드 프로가 확실히 두께는 넘사벽입니다. 5mm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11인치와 13인치 이렇게 비교를 해봐도 무게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아요. 11인치와 비교를 했을 때 어느 정도는 감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도 저는 11인치 모델을 사고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화면 크기가 13인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볍게 들고 다니기가 좀 불편해요. 앞으로 나올 아이패드 미니 7세대가 텐덤 OLED, M4 칩 이런 게 절대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120Hz의 OLED 아이패드 미니가 바로 이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쓰는 게 좋아요. 화면이 좀 더 커진 아이패드 미니 프로 버전인 거죠. 13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화면비가 차이가 없습니다. 기존 모델과 동일하거든요. 11인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더 옆으로 길어졌어요. OTT 같은 걸 볼 때 확실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만약 OTT를 볼 때 상하에 있는 레터박스가 너무 커지는 걸 원치 않는다면 13인치보다 11인치 모델이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 11인치와 13인치 모델의 가격 차이가 맥북 에어 정도 수준, 30만원 정도다 그랬으면 저도 13인치를 샀을 것 같은데 이 제품은 무려 5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 가격 차이를 감수하면서 넘어갈 이유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인치 모델을 샀어요. 나노 텍스처와 스탠다드 글래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스탠다드 글래스의 화질이 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뿌연 느낌도 있고요. 마치 사진에 노이즈 낀 것처럼 느낌이 좀 들어요. 터치를 했을 때의 감촉 이런 거는 나노 텍스처가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나노 텍스처라는 옵션 역시 비용 상승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넘어갈 필요는 없겠다. 밝은 조명이 필요한 환경에서 전문적인 작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옵션이에요. 그런 분들이나 이제 쓰는 거지 일반적인 유저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나노 텍스처 제품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전용 천을 제공을 합니다. 일반적인 천으로 닦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전용 천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용액 같은 걸 디스플레이 직접 분사하지 말고 강탱용 천으로만 청소를 하십시오. 마치 도자기를 닦듯이 이렇게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페이스 블랙과 실버 이 디테일을 보게 되면 역시 실버가 애플의 근본 이런 느낌이 나고요. 카메라 선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죠. 기존에는 이 부분이 아예 검은색이었는데 이렇게 일체감 있게 보여줍니다. 카메라가 기존의 듀얼 카메라가 아닌 싱글 카메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아이패드는 카메라로 구매를 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원가 절감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애플 펜슬 프로 같은 경우도 블랙 버전에 없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화이트만 제공을 합니다. 깔맞춤 측면에서 봤을 때도 실버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스페이스 블랙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펜슬과의 일체감을 생각한다면 스페이스 블랙보다는 실버가 아닌가. 아이패드 매직 키보드 M4 버전으로 새롭게 출시가 됐습니다. 기존 버전에 비해서 좀 개선이 된 부분이 ESC와 기능키 이 배열 부분이 추가가 되었고요. 매직 패드의 면적이 좀 더 넓어졌습니다. 무게가 전작에 비해서 좀 가벼워졌다 하는데 여전히 묵직해요. 그래서 M4 아이패드 프로의 두께와 무게가 상당히 줄어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누르는 패드 부분은 화이트 색상이지만 제품과 크게 다를 건 없습니다. 장착하는 방법도 동일하고요. 기존 제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끝부분을 젖혀가지고 각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붙여주시면 바로 이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ESC키와 기능키 이 부분이 다 추가됐고요. 지구본 모양의 이 언어 전환키도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12인치 같은 경우는 트랙패드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13인치 같은 경우는 이 트랙패드도 상당히 커졌어요. 블랙보다는 약간 차콜 그 색상에 가까운 것 같아요. 스페이스 블랙은 이게 애플 기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윈도우 계열의 노트북이 그래파이트나 블랙 이런 색상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눈에 봤을 때 애플 기기다 이런 느낌이 좀 덜한 게 사실이에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 이런 건 없겠지만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커맨드 탭 이렇게 누르면 전환이 또 이루어지고 제스처를 이용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두 손가락으로 좌우로 스와이프를 하면 전환이 됩니다. 디스플레이는 확실히 좀 나노 텍스처는 가까이서 보면 짜글짜글한 느낌입니다. 뭔가 모래 같은 게 들어간 그런 느낌? 스탠다드 글래스는 그런 거 없이 쨍한 느낌. 화면 비침에 있어서는 그래도 나노 텍스처가 좋긴 합니다. 일반적인 사용은 나노 텍스처보다는 스탠다드 글래스가 아닌 많이 묵직해집니다. 많이 묵직해지는데 들고 다닐 만한 그런 수준. 화이트 색상이 아니라 라이트 그레이와 실버 투톤 느낌이 나는 매직 키보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국도 잘 나지 않고 상당히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13인치 모델도 충분히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무게인 것 같아요.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셀룰러 모델입니다. 587g,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입니다. 444g, 애플 펜슬 프로입니다. 20g이네요. M4 매직 키보드 13인치 모델입니다. 663g,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입니다. 매직 키보드를 장착한 M4 아이패드 프로 13인치 모델, 1249g이 나오네요. 1.25kg 정도 나옵니다. 매직 키보드를 장착한 M4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모델, 1030g, 1.03kg이 나옵니다. 220g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아이폰 15 프로 맥스의 무게가 220g이잖아요. 이 정도 무게 차이는 상당히 큰 편이에요. 물론 대화면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지만 저는 휴대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12인치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M4 아이패드 프로 12인치와 13인치 그리고 M2 아이패드 에어 13인치 모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결정장애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